됐어. 산마늘 농장으로 가자. 어우,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어, 조심조심. 여기. 산마늘 밭에 수확은 거의 다 했고, 이제 여기, 요, 인제 관대리랑, 어,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신남 쪽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 면적이 많아서, 어,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수확은 이렇게 한 입 남겨놓고 수확을 다 마친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남면, 신남 쪽에는 아직 남아있고요. 여기 산에서 자라는 산명이, 명이나물 꽃대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예쁘죠? 아, 평화로워, 평화로워. 근데 오늘 날씨가 비가 오고 나서 엄청 춥네요. 이렇게 산에서 자란 명이나물은 아무래도 또 밭에서 자란 거하고는 조금 환경이 다르니까 맛도 좀 다르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지런히 수확을 마친 산마늘 입맛 명이나물 농장에 왔습니다. 여기 풍경이 너무 좋아서 제가 좋아하는 풍경이기도 하고, 오늘은 순이 씨랑 같이 왔어요. 자, 해가 안 떠서 춥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산마늘 농장을 보고요, 저쪽으로 올라가서 가면 뭐가 있냐면 능계승마가 또 엄청 많아요. 자, 여기는 수확을 안 했구나. 응, 두 한 장 남겨놓고 해야 되니까. 여기 이쪽은 아직 작으니까 안 했나 보다. 내가 어디 저, 아, 요 라인은, 아, 이렇게 큰 잎은 또 했네. 자, 쭉 능계승마 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자자자. 야, 이게 여름에 또 꽃이 피면 엄청나게 멋지죠. 자, 능계승마 밭으로 순간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산마늘 수확하는 방법. 한 장 남겨놓고 한 장 수확하고. 자, 두 장짜리 한 장 남겨놓고 수확하고. 두 장짜리 한 장 남겨놓고 수확하고. 두 장 있는 잎 한 장 남겨놓고 수확하고. 한 장 남기고 수확하고. 자, 이렇게 수확하면 돼. 두 장짜리 한 장 남겨놓고 수확하고, 한 장 남겨놓고 수확하고, 한 장 남겨놓고 수확하고, 이렇게 이렇게 수확합니다. 오씨, 냉이도 엄청 많네. 자, 복숭아 나무, 개복숭아예요 이거는. 개복숭아는 이제 좀 꽃이 아직 안 폈어. 살짝 맛배기. 안녕. 산마늘 위에 개복숭아. 짜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능계승마밭입니다. 능계승마밭 엄청 넓죠? 엄청 넓게 펼쳐져 있고. 자, 요거는 요렇게 여기를 딱 끊어서 수확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요거는 능계승마는 익혀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냥 드시지 말고 이렇게 딱 끊었을 때 또 끊기는 요 정도. 이렇게 딱 어떻게 딱 이렇게 요 정도.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어, 인제 아범농장에서는 산마늘과 능계승마를 봄철에는 이렇게 수확을 합니다. 자, 주인 오셨어요. 자, 능계승마 약간 고기 육질이 나는 식감이, 질감이 좋죠. 요거는 능계승마 씨앗. 능계승마가 자라는 거. 아, 예쁘다. 아, 이게 다 능계승마. 근데 능계승마 빨리 수확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 번 1차 수확은 하신 것 같아요. 네, 1차 수확은 하셨고, 이렇게 이제 새로 나오는 것들 한 10cm 정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딱 끊기면 이렇게 연한 부분은 이렇게 딱딱 끊겨요. 짝짝 이렇게. 오늘은 우리 오늘 모임 있는데 저녁에 요거 뜯어가서 돼지갈비에 먹어야겠어요. 맛있게. 산마는 좀 더 뜯어야겠다. 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솔잎이 같이 따라갑니다. 솔잎은 덤이에요. 드시는 거 아니고 솔잎 향을 도시에서 한번 맡아보세요. 가격은 댓글로 공지해 드릴게요. 멋있죠? 우리 순이 씨랑 같이 왔어요. 자, 이 모든 게 산마늘밭이고, 능계승마 저쪽, 저 소나무 아래가 산마늘밭. 그 다음에 요쪽, 여기가 능계승마. 네, 이렇게 다 능계승마 밭이에요. 그리고 짜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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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댐, 소양호죠, 소양호. 남면 관대리. 어우, 야야야. 너무 멋지다, 그죠? 자, 이렇게. 여기서 안녕.